너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남 앞에서 네 잘난 척을 하면서 나를 뽐내며 살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너 무슨 일 하시냐? 저 사무직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본래 본인 사주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주인데. 네, 이번 주제는 사주에 맞는 일 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뭘 선택해야 될까요? 사주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게 사주고 네. 팔자는 내가 사랑하는 과정을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주대로 살지 못하면은 팔자가 고달픈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 맞는 일을 선택을 안 했을 때는 내 팔자가 힘든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는 팔자가 고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내 사주가 신을 받아야 되는 사주라서 신을 받은 거지. 나도 내 팔자대로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근데 사주에 맞는 일을 한 거다. 사주에 맞게 살아야지. 요즘 세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벌자. 그냥 뭐 소소한 소확행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소소한 뭐 확실한 행복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분들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가지고 잘 되면 좋지.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뭔가 그게 성과가 없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선생님께서 그냥 타당한 뭐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 네. 얼마 전 손님 같은 경우에는 너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일을 해야 되고 남 앞에서 네 잘난 척을 하면서 나를 뽐내며 살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 너 무슨 일 하시냐? 저 사무직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본래 본인 사주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주인데 네. 아 잠깐 공부할까 생각은 했었는데 네.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 사무직을 한 건데 뭐 안 그래도 답답해서 이직을 할까 아니면 다시 공부를 시작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또 공부 시작해라. 근데 이게 사주에 맞는 일은 결국 금전이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봤을 때 솔직히 내가 사주에 맞는 일을 했을 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땐 도박이잖아요. 아니 뭔가 하나는 포기하고 가야지. 예를 들어 너 사주대로 살면은 한 달에 500 벌 수 있어. 근데 네가 네 멋대로 할 거면은 너 한 달에 400밖에 못 벌어. 그래도 저 100만원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그럼 그거 하세요. 아 그 차이 있죠. 아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 차이인 거지. 뭐 사람들의 생각을 듣다 보면은 제 주변에 정치로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래요. 내가 정치권 내가 이거 하래. 근데 난 솔직히 이거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봐도 나한테 맞는 일은 그 무당이 나한테 말해준 일이야. 난 이걸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20대들이 진짜 많단 말이야. 20, 30대들. 그런 분들은 점집으로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조언은 해줄 수 있어. 근데 확답을 해드릴 수 없는 거지. 왜 내가 그 사람 인생 제일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인생을 쉽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뭐 점집을 통해서 뭐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잖아요. 점집을 통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있잖아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먼저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꼭 점집에 뭐 그것보다 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집에 꼭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보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먼저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고 또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주변 사람들의 자문을 먼저 구하고 거기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점집에 오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다짜고짜 무조건 와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뭐 선생님한테 오지 말라는 건가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야. 그만이야. 알겠습니다.